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 도령님 예언대로 또 물난리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쵸. 저도 이제 사실상 지금 7월 달에 이제 충청도에 있는 공주, 계룡산 정기기도 일정이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은 한주 연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전상의 이유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영상을,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하나 올려서, 제가 이제 비 피해가 좀클 것이다. 좀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기 충청도 쪽 보니까 뭐, 100년, 200년 만에 그만큼 또 비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산 피해, 인명 피해도 많이 난 걸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분은 지하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조금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많이 들리길래 참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항상 저기 충청도 쪽은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일정을 다니는데 몇년 전에도 그렇고 저기 이제 천안 뭐 이렇게 오산 뭐 이쪽에 저번에도 뭐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지하차도가 뭐 잠기고 이래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뭔가 그런 이제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방치를 하는 거는 이게 재난이 아니라 이제 인재거든요, 인재. 나라 차원에서 빨리 뭔가 구조적인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뭔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이번 사건을 좀 빌미로라도 좀 뭔가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장마가 좀 마무리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는 이런 피해들이 없을지. 가을에 일단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을에, 올해는 참 시국이 좀 많이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 오방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 일단은 제가 느껴지는 거는 추석 이후로 인해가지고, 나라 전체의 뭔가 운기적인 부분에서 근간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뭔가 많은 바람도 불고,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자처하는 이 땅의 근간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가 볼때한세 가지 정도 좀 재난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땅이 꺼진다? 지진이 일어난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싱크홀이라든지, 뭐 이게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땅이 무너진다든지, 뭔가 땅이 뭔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사태를 몇년 동안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이후로 또 뭔가 유행병 같은 게좀 많이 돈다. 사람들이 이제 또 질병적으로 뭐 마스크를 좀 쓰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또 백신을 맞는 모습이라든지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시작되는 것 같진 않아요. 또 외국에서 뭔가 넘어오는 유행병. 근데 이게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뭔가 가축이라든지 동물한테도 뭔가 전염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동물이 사람한테 전염하는 건가? 아무튼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뉴스를 본다 하시면은 해외 나다니는 거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재난은 아니긴 한데, 급발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뭔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 버스가 뭔가 전복이 된다거나,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전세버스라든지 수학여행 버스라든지 이런 큰 많은 사람들이 탄 버스 있잖아요. 뭐 트럭 같기도 하고 버스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전복돼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 관련된 뭐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대한민국 재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여름에 장마가 생긴다고 무조건 재난이 일어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무탈이 그냥 별피 없이 넘어갔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뭔가 몰아서 좀 많이 내렸다. 또 지금은 또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남은 이제 가을의 하반기에도 조금 요런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운기가 흔들리는 만큼 그에 따르면 조금 재난에 좀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이제 나라 차원에서 잘 대처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거는 또 이제 국가가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 대처를 하셔서 관련된 기관에서 좋은 결과를 좀 내셨으면 합니다. 하늘도령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